우리나라 옛 이야기. 밭에서 캐는 요술 항아리.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농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만은 누구보다도 착했어요.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해가 뜨기 전부터 들에 나가 밤늦도록 일을 했답니다. 어느 날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괭이 끝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. 농부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았더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어요. 이상도하지? 조금도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밭에 묻혀있다니. 집에 가져가 써야겠군. 물 항아리 하면 좋겠어. 농부는 일이 끝나자 항아리 속에 괭이를 담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괭이를 꺼내려고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? 쌍둥이처럼 똑같은 괭이가 도자로 나오는 거예요. 신기한 일도 다 있네. 농부는 항아리 속에 낫 한 자루를 넣어보았어요.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낫이 도자로 나왔답니다. 쌀 한 대를 넣자 쌀은 금방 두 대가 되었어요. 농부와 아내는 항아리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았어요. 항아리 속에 뭐든 넣기만 하면 넣은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. 이 항아리는 바로 요술 항아리였던 거예요. 먹을 것도 늘어나고 입을 것도 늘어나니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소문은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. 농부에게 밭을 판 전 주인은 매우 욕심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. 이 욕심쟁이가 소문을 듣고 달려왔어요.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얼굴은 새빨갛고 숨은 헐떡헐떡 푸푸 난리였답니다. 헉! 헉! 내 항아리를 당장 내놓으시오! 욕심쟁이는 소리를 질렀어요. 농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. 나는 당신에게 반만 팔았지 이 항아리까지 판 것이 아니오. 그러니 이 항아리는 내가 가져가야겠소. 욕심쟁이는 당장이라도 항아리를 들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. 농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. 밭을 샀으니 밭에 묻힌 항아리도 내 것이지 않소? 난 반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단 말이오. 아침부터 벌어진 말다툼이 저녁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두 사람은 싸우다 항아리를 들고 고을 사또를 찾아갔어요. 사또는 농부와 욕심쟁이의 말을 다 듣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이게 요술을 부리는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? 예. 뭐든지 집어넣기만 하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생기는 신기한 항아리랍니다. 그 참 신기한 물건이로고. 사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. 슬그머니 항아리가 탐이 났지요. 사또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. 너는 저 사람에게서 반만 샀지 이 항아리는 사지 않았으니 항아리는 내 것이 아니니라. 농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. 옆에 있던 욕심쟁이는 옳다구나. 항아리는 내 것이 됐구나 생각하며 좋아했죠. 사또는 욕심쟁이에게도 말했습니다. 너는 이 항아리가 내 것이라지만 네가 이 항아리를 밭에 묻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였다. 욕심쟁이의 눈도 동그래졌어요. 두 사람은 듣거라. 내 보기에 이 항아리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니 이 항아리는 임자가 없는 것이니라. 항아리를 여기다 두고 가도록 해라. 사또는 이렇게 빼앗은 항아리를 집안에 가져다 놨습니다. 이게 웬 항아리지? 사또의 늙은 아버지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. 항아리 속은 깊고 깜깜했습니다. 사또의 아버지는 그만 항아리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. 살려줘! 엄마!
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. 사또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요. 아이고, 아버님, 어쩌다가 항아리 속에 빠지셨어요? 사또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꺼내주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? 살려줘! 날 꺼내줘! 항아리 속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. 사또는 아까보다 더 놀라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 속에 아버지가 또 한 명 있지 뭐예요. 사또는 이 아버지도 꺼내주었습니다. 두 아버지가 똑같았어요. 얼굴은 물론이고 옷과 목소리, 걸음걸이도 똑같았답니다. 얘야, 내가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란다. 아니다 얘야, 내가 진짜야. 두 아버지는 사또를 가운데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 댔어요. 사또는 이 아버지를 봤다, 저 아버지를 봤다, 도리도리 짝짝꿍 하는 것 같았지요. 내가 진짜야! 아니야, 내가 진짜야!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, 아버님! 사또는 어떤 아버지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털썩 주저앉았어요. 두 아버지는 멱살을 잡고 옆으로 뒹굴었습니다. 그러다가 그만 이웃을 항아리에 부딪혀 항아리가 와장창창 깨져버리고 말았지요. 내 항아리! 이웃을 항아리는 영영 못쓰게 깨져버리고 가짜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. 내 항아리! 욕심쟁이 사또는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어요.